안녕하세요. 공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금요일입니다. 예, 몸부림치다 하다 보니까 금요일로 왔어요. 예, 날씨가 오늘 조금 더 쌀쌀한데, 그래도 택배가 잘 가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가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두들레아는 겨울에 자라는 동명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손이 데려왔을 때 물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너무 막, 예, 밑에 잎들이 그랬었는데, 좀 많이 올라왔죠? 아니, 요렇게 물좀 주시면 됩니다. 확, 여름처럼 그렇게 주는, 봄, 가을처럼 주는 게 아니라, 봄, 가을보다 한반 정도? 그렇게만, 완전 화분이 적셔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예, 새살에 물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뻐집니다. 안손이 26,000, 굉장히 비쌌던 두들레아인데, 이 두들레아를 한번 키워보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안손이, 이렇게 두들레아 물 조금씩 주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네, 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왔을 때 굉장히 쭈글쭈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물 주고 바로 이제 봄이나 봄, 여름, 가을은 물 주면 거의 이튿날 바로 표가 나지만 가을에는 물을 서서히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제법 이뻐지고, 예, 좀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있다가 한또몇주 있다가 또 주고 하면 아이들이 자리를 잘 잡습니다. 2두입니다. 다 물도 잘 들고요. 레종이 색감이 정말 멋지고 좋습니다. 이것도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레종 12,000원. 예, 킹 마이더스 철학입니다. 아유, 이쁘게 수다만이 이쁘게 잘 색감이 참 이쁘죠. 예, 생얼에다가 철학 같이 있습니다.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무난합니다. 예, 갑시다. 네, 세시봉이라는 아이입니다. 와서 얼굴이 많이 다져졌습니다. 얼마나 묵었는지 사이사이에, 하엽이 정말 많은데, 제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예, 요거는 분갈이를 하면서 떼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얼굴이 똘망똘망해져서 이뻐지고 정말 이뻐졌죠. 예, 가격이 좀 가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예, 그랬을까 했는데 색깔이 물도 많이 들고 아주 이뻐지고 있습니다. 네, 세시봉 18,000원. 그 옆에 레몬베리가 베리 종류들이 인기가 참 많아요. 레몬베리 군생입니다. 물, 예, 끝장부터 물이 들어갑니다. 다 여기를 보시면, 안 잎부터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겉에 바깥 아이 입장부터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백화시즈. 굉장히 색감이 정말 그 우아함의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예, 우아함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큰 아이도 있고요. 예, 잘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네, 백화시즈 15,000원. 네, 요 아이는 누구냐? 럼발디 금입니다. 럼발디 금은 어떻게 금이 된 느낌이 있냐면, 아이고,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이제 예 느낌 오십니까? 예, 여기 다 금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는 그냥 럼발디, 예, 그냥 럼발디라면 럼발디 금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줄무늬로 금이 이렇게, 이거 내손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가 다들, 예, 끝내주죠. 아니 묵둥이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8,000원입니다. 갑시다. 예, 황홀한 연꽃. 언제나 인기가 절정인 황홀한 연꽃.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그죠? 여기에서 물더 진하게 들 겁니다. 더 진하게 들 거니까 예, 데려가셔서 진하게 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런발 저기 황홀한 연꽃 7,000원. 네, 신시아입니다. 신시아가 물을 얘도 조금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을 조금 예 세수하듯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잘 살아나죠. 요런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도 들어서 반듯반듯하게 있는데 신시아 정리하다 보니까 신시아 언니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언니들은 이렇게 목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색감의 물도 이렇게 들고. 이 언니들은 분갈이를 했던 언니들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요건 신시아 10,000원짜리입니다. 예, 럼발디 금도 여기 언니가 있네요. 예, 제가 이거 여름에 봄에 분갈이 하나인데 굉장히 멋지게 잘 자랐죠. 멋집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화분도 약간 요렇게 약간 전통적인 옛날 방식 향아리 같은 화분인데요. 예, 요렇게 해놨더니 참 이쁘더라고요. 럼발디금입니다. 네, 붉게 물드는 꽃분홍으로 물드는 원종 라즈베리아 있습니다. 예,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물이 좀더 진하게 들면 어떻게? 얘가 조금 더 진하게 들었네요. 굉장히 멋지게 듭니다.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가 찾기가 조금 또 그렇죠. 예, 요럴 때 한번 하나를 멋지게 멋들어지게 하나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온슬로우입니다. 물이 이제 막 들어가지고 노란빛에서 분홍빛으로 바뀌죠. 노란빛에서 분홍빛으로 바뀝니다. 이쁩니다. 뭐 많이 있어도 되고 제가 이거 대풍 큰아이를 묵등이로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슬로우에게 욕심을 좀 요새 부리고 있습니다. 언슬로우 군생 10,000원입니다. 얘들은 군생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이꼬지에서 그런 거니까 이걸 엉덩이까지 틀면 다 하나씩 분리돼요. 황홀한 연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연군생인데 엉덩이 다 틀면 뿌리끼리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해버리면 다 풀어집니다. 페블라 마리아 사이즈 좋습니다. 얘도 키워놓으면 몸값을 합니다. 몸값을 합니다. 예, 페블라 마리아 20,000원입니다. 몸값을 하는 페블라 마리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누구냐? 정말 예쁘죠? 보슬보슬 아란타 6,000원입니다. 아이들이 자연군생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쁩니다. 이걸 계속 제가, 여기 애기도 나오고. 너무 이쁘죠? 뭐, 누구를 떼내도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입니다. 한번 키워보시면, 이건 강추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생들 키워보시면, 얘들은, 웃자람도 별로 없습니다. 얘들은 계속 여기 있었는데 웃자람도 별로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군생 아닌 아이도 있습니다. 자연군생 아닌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군생으로 키우시면 될 듯합니다. 예, 완전 핑크핑크하죠. 얘 이름이 누구냐면 핑크 프리티입니다. 이건 합식하시면 정말 멋집니다. 강추합니다. 예, 이꼬지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 얼굴도 엄청 작았습니다. 대빵만 했는데 다져져가지고 얼굴도 작았는데 목대 보이시나요? 목질화가 벌써 됐죠. 요거 두 개, 세 개, 뭐, 세 개, 네개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강추합니다. 예. 핑크 프리티 4,000원. 싱그럽죠? 레드 글로우입니다. 레드하게 되는 아이입니다. 생김새가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생김새가 하나를 뺏어 보면 입이 안으로 이렇게 오므러져 있고 물은 바깥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요거는 여름에 약간 예 조금 그랬던 아이입니다. 이쁜 아이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대품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저기 나중에 언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장 자체가 굉장히 환엽스럽고 환엽이고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아주 고급집니다. 여기서 붉게, 오렌지, 붉은 오렌지빛 그렇게 됩니다. 예. 네, 시스타도 5,000원입니다. 시스타도 여기 입장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이 듭니다.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들려고 하는데 얘도 여기서 건강하게 잘 묵혀서 여름에도 크게 웃자람이 없이 아주 잘 크는 아이입니다. 똑같이 시스타 5,000원입니다. 입장이 조금 또 다른 느낌이죠. 예. 언슬로우 외두도 있습니다. 외두는 4,000원입니다. 외두 큼지막하게 예, 키워보시면 물안준 지가 됐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무난하게 아주 잘 크는 아이입니다. 언슬로우 4,000원 외두입니다. 사이즈 좋네요. 네, 레드 글로우입니다. 이런 표가 없네요. 예, 얘는 지금 물이 제가 분갈이를 해서 그렇지 목대 보이시나요? 목대를 한참 동안 너무 두껍고 예, 길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됩니다. 정말 멋지죠? 요 아이는 10,000원입니다. 네. 레드 글로우, 요 아이는 10,000원. 언니는 10,000원. 예. 고급장 소개 좀 해드립니다. 쉘브루입니다. 쉘브루. 멋지죠? 고급장에 그 위엄이 있습니다. 고급장에 위엄이 있고, 입장수도 많고, 묵음이 이렇게 보여지죠? 예, 요 아이도 있는데, 얘도 한번 보실까요? 와, 이 아이는 카리스마가 더 대단하네요. 예,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예, 갑시다. 쉘브르 5만 원. 가격이 좀 나가지만 가치를 충분히 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미국 마리아가 사이즈는 작지만 지금 물을 안 줘서 그런데 지금 완전 빨갛게 물 너무 이쁘게 잘 들고 있죠? 예. 몇 아이 안 남았습니다. 시집을 많이 가고 몇 아이 안 남은 미국 마리아 10,000원 저렴합니다. 얼굴은 좀 작지만 쫀쫀합니다. 자, 워 아이니 가격 이 정도 되는 아이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아이 한배 정도는 됩디다. 워 아이니 너는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저는 어떻게 하다 보면 기회가 좋아서 싸게 이거 사장님 주셔서 저는 싸게 내놓습니다. 요두 아이 있습니다. 워 아이니 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사이즈가 계속 들으면서 그예물 먹은 거물 빼고 있습니다. 예, 맛있게 물 먹은 거물 빼고 있고 도감 마리아 좀 비싸죠? 도감 마리아는 10만 원입니다. 우와, 비싼 이유가 다 있습니다. 비싼 이유가 예 여기에 짱짱 묵은 철화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보우철화라고 예, 생얼도 멋지게 했고요. 쫙 해서 수영을 제가 철화 데리고 올때 수영을 좀 보거든요. 예, 데리고 와서 구독자님들 집에서 키울 때좀 멋스럽게 잘클수 있는 아이라 해야 되니까 보우철화 15,000원 가격도 저렴합니다. 요런 아이들 탁 데려오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로시아입니다. 로시아 완전 노랗게 물들고 진하게 예다 분갈이 했습니다. 12cm분에 분갈이 되어 있는 아이니까 그대로 키우셨다가 봄 되면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로시아 3만은 군생입니다.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창이 22,000원. 얘도 대품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대품으로 크는 아이니까 대품으로 키우고 싶다. 나는 큼지막한 아이가 좋다. 그러면 마이웨이 강추합니다. 예. 멋집니다. 그 옆에 나는 붉은 색깔이 좋다. 그러면 홍상생수 12,000원짜리. 색감이 그냥 예. 성숙해지죠? 손도 보이십니까? 와. 예. 홍상생수 저렴합니다. 12,000원. 네, 몬타니아 분갈이 해줬습니다. 요대로 키우셨다가 봄뭐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예, 몬타니아 요 아이도 좀 노릇노릇하게 물이 들죠. 뭐 몬타니아는 워낙 유명한 아이니까 명품이니까 뭐 다들 아시죠? 예, 잘 키우시면 됩니다. 15,000원입니다. 블루 와이번 이 아이도 정말 이것도 다 분갈이 된 아이인데 자리를 진짜 여기서 잘 잡아가지고. 정말 세련되고 멋져요.
가격이 이 아이는 많이 이 정도 크기면 더 비쌀 텐데 제가 그냥 데리고 와는 가격으로 이 아이는 좀 작네요. 데리고 온 가격으로 그대로 그냥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아이들 찍기가 애매해서 자꾸 넘어갔었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서 콩나물 받아보신 분들은 택배 받아보신 분들은 안심이 되시죠? 예, 철저하게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포장하는데 그래서 제가 택배비를 예, 3만원 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예, 수고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제가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예. 아직 그 윗지방에는 좀 춥죠? 예, 단돌이 잘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